그러니까 2023 수능 기출, 네, 여기 2023 수능 영어 기출 풀입니다. 자, 일단 빈칸 추론이고요. 네, 당연히 100점을 맞느냐, 요즘처럼 90점만 넘으면 1등급이라서 크게 문제없는데요. 그래도 아이들이 이해하기 많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추상적이라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34번 마지막 빈칸이었는데요. 자, 뭐 주석 discharge도 있고 rumination 생각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빈칸은요, 항상 수학할 때 여러분이 암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역시 영어도 암산이 아니라 계산을 하고 푸세요. 퀴즈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빈칸을 먼저 읽어서 퀴즈를 먼저 냅니다. 풀려고 하는 퀴즈를 in the climate case 그랬어요. 아, 그럼 기후의 경우에 보통 in this case 그러면 이런 경우에 그런 것처럼 기후의 경우에 소재 말하는 겁니다. 기후를 다룬다는 얘기예요. 기후 문제에 있어서 it is not that, that 이하가 아니다. 빈칸 바로 뒤에 it is that 이렇게 나옵니다. that 이하이다. 요거는 이제 보통 상황의 비인칭 주어라 그래가지고요. 상황이 that 이하이다. 네,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it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네, 보통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여기 문법 설명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it는 보통 그것 해가지고 대명사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간, 거리, 날씨, 날짜 여기서처럼 상황, 그죠? 이런 형식적으로만 주어 자리에 있는 비인칭 주어가 있고요. 저는 이거를 상황의 비인칭 주어 정도로 보고요. 그리고요, 네, 가주어, 진주어의 it도 있고요. 가목적어, 집목적어의 it.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it, that, 강조용법의 it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황 정도로 보세요. 기후의 경우에 있어서 상황은 that 이하가 아니다. 요게 이제 난이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암산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암산하는 순간 꼬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선택지를 넣어서 이제 뭐가 아니다? 아, 상황이 뭐가 아니다. All our efforts. 우리의 모든 노력이, 우리의 모든 노력들이 prove 하면 뭐뭐임이 입증되다. 뭐뭐임이 드러나다. 이런 거죠. To be effective, 효과적이었음이 드러나 있다. And 그리고 are thus encouraged, 그래서 장려가 된다. 이걸 다 쓰라고요? 아니요. 자, 이렇게 보세요. 상황이 우리 노력이 효과적이고 그래서 장려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난이도를 올리는 방법이다. 알겠습니까? 빈칸은 항상 요지와 10개 중에 9문제는 요지를 풀면 되는 건데 요지에 반대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아니다가 붙음으로써, not가 붙음으로써. 수학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를 암산으로 계속 하다 보면 헷갈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역시 똑같이 상황이 아니다를 꼭 기억을 하시면서 이게 그 사이에 이제 말만 바꾸는 거 아닙니까? 선택지는 세계로 가는 퀴즈 해서 TV에서 우리가 프로를 보듯이 그럼 여기는 상황이 뭐가 아니다? Sufficient scientific evidence. 충분한 과학적 증거가 has been provided to us. 우리에게 제공된 것이 아니다. 요거 똑같네요. 이렇게까지만 해볼게요. 충분한이 아니라 충분한 과학적 증거, 이제 제공된 것이 아니다. 됐나요? 자, 똑같습니다. 상황이. 세 번째는 뭐래요? Future concerns. 미래의 걱정거리들. And are more urgent. 미래 걱정거리가 더, urgent 하면 아주 긴급하다. 이런 거잖아요. Then, 뭐보다? Present needs. 현재의 그 요구, 욕구. 자, 그러면 뭐가 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다예요. 항상. 미래의 우려가, 그죠? 현재의 뭐보다? 요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한이 아니라 더 긴급한 것이 아니다. 됐나요? 이제 눈에 좀 보입니다. 국어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을 18번, 19번, 43, 4, 5번, 도표 실험문 25, 6, 7, 8번. 그렇게 시간을 벌수 있는 곳에서 시간을 충분히 벌었으면 이제 이런 문제는 이렇게 계산을 충분히 편안하게 하면서 푸는 겁니다. 그럼 네 번째는요. 상황이 뭐가 아니다? 네, 역시 our ancestors, 조상들 나오네요. 우리 조상님들이 maintained, 유지했던 것이 아니다. A different frame of time. 다른 시간의 틀을. 그죠? 아, 조상.
조상이 시간의 다른 틀을 유지한 것이 아니다. 이건 제 선생님은 여러분 보기 좋으라고 문장을 쓰지만 여러분의 언어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아니다였어요. 자, 마지막은요. 상황은 우리가 뭐래요? 현실을 직시한다, 직면한다. 하지만 여기서 한번 더 뒤집죠. 요게 또 관건입니다. 우리가 사실을 직시하면서도, 그지? 그러고 나서는 또 부인한다. 우리의 책임을. 그런데 그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잖아요. 그지? 아, 우리가 사실을 직시하지만 하면서도, 뭐야?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이해를 하지 말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기후 문제예요. 기후의 경우. 그럼 기후 문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상식적으로 기후에 대한 과학적 충분한 증거 제공이 안 됐습니까? 됐지. 근데 여기 제공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일단 여기까지 선택지 정리를 해보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 it is that입니다. It is not that, it is but that이 아니라 이렇게 나온 것은. 자, 여기를 잠깐 볼까요? 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Time is money. 시간은 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시간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이걸 좀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강조하고 싶어서 Time is money. 시간은 돈이야. 그지? 이렇게가 아니라 시간은 돈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은 돈이 아니야. 그럼 뭔데? 시간은 돈이 아니라 너의 목숨 그 자체야. 이렇게 해서 강조가 돼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but 역접 접속사 중요한 거 수능까지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리딩 스킬로 편안하게 맞출 수 있는 거죠. Not a but be. 시간은 돈이 아니라 너의 생명 그 자체야. 자, 요거를 숨기는 방법이요. 요거는 이제 지금 어떤 방법을 쓴 겁니까? Not a but be라는 우리가 상관 접속사에서 배우는 그 구문이에요. a가 아니라 b다. 당연히 but 뒤에 있는 b가 중요하겠죠.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역접 접속사 뒤에. 그럼 요거를 어떻게 바꾸느냐? 요거를 어떻게 바꾼다고요? 네, time is 자,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살짝 효율적으로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Time is your life itself. 이렇게 딱 바꿉니다. 네, time is your life itself. 뭐를 없애고요? but를 없애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Time is your life itself 하고 칸마를 찍고 not money. 자, 그러면 not money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버트 뒤에 있던 요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마 이 빈칸도 이 난이도를 조금 더 올리거나 할 심산이 있었다면 요 뒤에 것을 앞에다 갖다 놨으면 그죠? 요지와 딱 들어맞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더 내려갔을 수 있어요. 근데 나요 자리를 그죠? 요게 아니라 하는 요 자리를 네, 문제로 냈다는 거죠. 그럼 요거는 어떻게 변경이 된 겁니까? 나레이 법비를 B 하고 not A 이렇게 변경을 시킨 거죠. 했나요?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을 또 쓰기도 합니까? 이렇게 역접 접속사 but를 쓰는 대신에 보통 이런 세미콜론이라는 부호를 쓰기도 해요. 세미콜론은 however의 기능도 하거든요. 세미콜론은 구체적으로 말해주자면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어에서 특히 중요한 이 콜론이 중요합니다. 이 콜론은 즉 다시 말해서 요거 뒤에 정답 많이 나옵니다. 요 콜론 무시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서 문장을 나눠버립니다. 어떤 식으로? 네, it is not A 이렇게 얘기를 하고 딱 끊어버리고 그죠? 아예 뭐까지 세미콜론도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다시 it is B 이런 식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not A but B를 네, 버트도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러한 구문을 좀 이해를 하시면서 이 문제에 비슷한 예전에 the former, the latter 이후에 전자후자를 모르는 친구가 이제 없는 것처럼요. 이런 구문의 중요성을 이번 출제 교수들이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봅니다. 기후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황이 1번, 우리 노력이 효과적이라서 장려되는 것이 아니래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충분한 과학적 증거가 제공된 것이 아니라. 세 번째는 미래의 우려가 현재 요구보다 더 긴급한 것이 아니다. 네 번째는 조상이 시간의 틀을 다른 걸 유지했던 것이 아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사실을 직시하면서도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가 중요합니다. 네, 아니다. 그럼 뭔데요? 이거다. 자, 요거 마저 읽어보고 나서 이제 근거들 쭉 읽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상황은 다름 아닌 the realities, 현실이, 뭐예요? are obscured. 흐릿해지는 것이다. Obscure 하면 형용사로는 흐릿한 이런 거고요. 어둡고 흐리컴컴한. 그런데 여기서는 흐리게 하다의 수동태로 BPP 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 흐릿해진다. From the view, from view, 시야로부터. 근데 뭐함으로써 요 by ing죠. 네, by partitioning. partition이라는 건 나누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divide 정도죠. 어떤 일하는 공간을 partition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누죠. 아, 시간을 나눔으로써. 그죠? 시간을 나눔으로써 시야로부터 책임이, 현실이 흐릿해지게 되는 것이다. And so, 그리하여. Question. 질문들은 질문들인데요. 어떤 질문들이죠? Of responsibility. 아, 책임에 대한 질문들. 그죠? Responsibility니까요. 책임에 대한 질문들에 어디에 대한? Toward the past and future. 과거와 미래에 대한 책임에 대한 질문이 Do not arise naturally. 발생하다죠? arise, happen, occur처럼. 네. 자연스럽게 발생하지 않는다. 자, 느낌이 옵니까? 그럼 편하게 얘기하면요. 기후 경우에 있어서 책임을 우리가 안 지려고 한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해석을 잘한 겁니다. 번역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지금 현실, 우리 지금 현재 상황 똑같지 않습니까? 이제 탈탄소. 탄소 중립국이 되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에너지 효율을 따져보니까 원자력 에너지 안쓸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세계 선진국들이,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죠.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 거 보면서도 기후변화가 아무래도 이게 심상치 않다. 조만간 지구가 이게 큰일이다 알면서도, 그죠? 산업혁명 때문이야. 과거에, 그지? 뭐,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언론에서 보도되는 거나 가끔 전문가들이 나와서 기후 변화가 아니라 기후 위기다라고 바꿔야 한다는 글도 자주 보는데요, 요즘. 자, 아무튼 빈칸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충분히 여기서 답을 내보세요, 한번. 네, 빈칸을 다 읽고 푸는 것도, 네, 차라리 여기서 딱 근거만 가지고 빈칸 위에 한 문장 여기 알려주는 건데, 요게 핵심입니다. 예측이 좀 되십니까? 네, 그럼 첫 문장에서 언급 없는 거 지우고 딱 언급되는 거 가지고, 그죠? 자, 그래도 한번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We understand. 우리는 이해한다. 필자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한대요. 대디아를. The segregation. segregation 그러면 보통 인종차별 이런 거로 많이 나오죠? 분리하는 거고, 뭐를요? Of our consciousness. 우리의 의식을 into present, past and future. 나오네요. 현재와 과거와 미래로. 우리가 시간의 개념을 그렇게 나누잖아요. 그렇게 분리하는 것이 is both a fiction, 허구이다.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And 그리고 unorderly, 이상하리만큼 odd 하는 건 이상한입니다. strange. 그럼 strangely예요. 이상하리만큼 self-referential, 아 자기를 지칭하는, 자기를 참조하는 refer 하면은 지칭하다 이런 거잖아요. 스스로를 지칭하는 framework, 어떤 틀입니다. 틀. 안경 틀도 frame이라고 하고요. 그죠? 창틀도 프레임이라고 하고요. 뭐라는 얘기예요, 지금 보니까? 아, 우리의 의식을, 즉 우리가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현재, 과거, 미래로 이렇게 나누는 건 진짜가 아닌 허구고, 이상하리만큼 자기를 지칭하는, 내 자신을 지칭하는 틀이래요. 그죠? 그걸 이해하고 있대요. 그래놓고 세미콜론을 줬습니다. 이거 뭐라고요? 구체적으로 더 말해줄게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재는 여러분의 어머니의 미래의 일부였어요. 왜? 여러분의 어머니가 결혼을 하셔서 여러분이 태어난 거니까 어머니의 장래가 여러분인 거죠. And 그리고 your children's past. 여러분의 또 거꾸로 보면 자녀들의 과거가 아마 부분일 겁니다. 어디 부분에? 여러분의 현재의 일부에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요거는 이제 앞에 있는 얘기를 좀더 구체적으로 해준 거예요. 쉽게 이해하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거죠. 했나요? 자, 그럼 nothing is generally wrong. 아무것도 일반적으로는 틀리지 않다. with structuring 이렇게 구조화하는 것이 우리의 의식을 또 나오네요. 우리의 의식을 어떤 의식? 시간에 대한 의식을 in this conventional manner 이러한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구조화하는 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it is often 그것은 종종 works 효과가 있다. Well enough 좋기 충분하게 효과가 있다. 인정을 먼저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다는 리딩 스킬 배운 친구들은 이제 알 거야. However, 여기서부터 뒤집는 거죠. 본격적인 얘기는 여기입니다. 왜? 아까 빈칸에 in the climbing case였죠. 여기 곧바로 이제 시간 개념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옵니다. 이걸 얘기하기 위한 전초전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시간의 변화, 기후의 변화의 경우에 있어서, 여기 기후의 경우에 있어서 똑같잖아요. 그러나 기후 변화의 경우에 있어서는 The sharp division. 말만 바꾼 거죠. divide. 아까 선생님이 아까 segregation. 요거. 그죠? 그리고 partitioning, dividing. 다 같은 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그것도 분명하게 나누는 거예요. 뭐를? 시간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렇게 분명하게 나누는 것은 어느 문제에 있어서 기후 변화라는 경우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나누는 게 has been desperately misleading. desperate. 아주 절망적인. 그래서 필사적인, 그것의 부사니까 필사적이라고 할 만큼, 그지? 절망적이라고 할 만큼 미슬리딩, 잘못된 것으로 이끌고 있다? 뭐 오도하다라는 한자어 선생님은 아직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요. 오해시키고 있다,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잘못 이끌고 있다. 그리고요, has most importantly, 보세요. 가장 중요하게도 필자의 견해가 팍 나오지 않습니까? 중요한데 그것도 최상급 써서 가장 중요하게도 has hidden 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밑줄 쳐서 정답이 나와야죠. 숨겨왔대요. 그죠? From view, 시야로부터 우리가 보는 것으로부터 무엇을 숨겨왔는지 목적어 나옵니다. 어떤 정도인데 of the responsibility, 책임의 정도를. 근데 무엇의 책임의 정도를? Of those, 우리들의. 그죠? Alive now. 지금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의 책임의 정도를 숨겨왔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것과 관련이 있는 얘기를 합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진짜 하고자 하는 얘기잖아요. But that. 그죠?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 질문이 생기지가 않아. 왜? 현재, 미래, 과거 이렇게 시간을 나눠가지고, 그지? 시야로부터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일단 빠르게 눈치챈 친구들은 정답이 나왔습니다. 그죠? 뭐 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아, 우리 책임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묘하게 그 책임에 대한 소지를 묻는 질문이 생기지 않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 방법으로서 뭐를 쓴 거예요? 시간을 나눠버린 거예요. 과거 산업혁명 시대에 이렇게 막 무분별하게 개발이 됐고, 미래에는 이제 이러한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자원이 개발이 될 거다. 그죠? 기술이 발달해서. 아,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책임 가치가 아는 거죠. 자, 하나 더 볼까요? The narrowing, 좁히는 거죠? 뭐를? Of our consciousness, 우리의 time, 시간에 대한 그러한 의식을 좁히는 것이 smooth, 네, 콩글리시 smooth 많이 하는데요. smooth입니다. 요 th는 유성음이에요. smooth, 그래서 s부터서요. 부드럽게 해준다, the way, 길을. 어디로 가는 길을요? 또 나와요. to divorcing, 아, divorce, 이혼시키단대요. divorce니까 여기서 또 불리하다죠. 보세요. Divorce, division, segregation, partitioning 다 같은 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부드럽게 해주는데 어디로 가는 길을? 우리 자신을 어디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From responsibility 나오네요. 책임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뭐에 대한 책임? For development, 발달들, 개발들, in the past and the future. 과거와 미래에, 그지? 그러한 우리가 할 그런 발전. 또는 개발, 이러한 것에 대한 책임을. With which. 그런데 그것들과 함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깊게, 그죠? intertwined. 이게 얽히고 설키게 하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수동태로 돼서 얽히고 설켜 있는. 그렇잖아요. 과거나 미래나 지금 우리, 현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그러한 발달에 대한 책임을 우리로부터, 그죠? Divorce, 분리시키는 그 길을 부드럽게 해주고 있다니까, 뭐 때문에 의식을, 시간의 의식을 현재, 과거, 미래로 나눔으로써 계속 반복됩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나온 것이고요. 자, 이 지문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구문이 나왔을 때 현명하게 대처를 하시면서 꼭 계산을 하시면서 푸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요거만 하더라도 선생님이 예전에 이은재 학원이라는 곳에서 상위권 아이들을 보면 수능 전날, 그죠? 문제 푸는 걸 보면서 빈칸 푸는 걸 봤더니, 네, 이렇게 계산을 하지 않고 푸니까 정확성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살짝, 야, 여기 네가 이해한 거 여기다 적어봐. 하고 여기다 적게 만드니까요.
쉽게 파악을 합니다. 충분히 여러분의 두뇌는 그거를 해독하는데 충분한 IQ가 있습니다. 하지만 암산으로 이걸 하려고 하면 보세요. 이게 가려지고, 그죠? 지문을 읽다가 또 이거를 눈으로 쳐다보려니 또 봐야 되고, 시간은 더 걸리고, 그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꼭 계산을 하시면서 풀라는 그 빈칸 추론의 방법이, 그죠?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좋은 점수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